하와기, 하와기라는 뜻이요. 2부 7장으로 편이 열린 지 일주일 지난 오늘 시기상 2부 7장의 2차 픽업이 나오는 날인데요. 인게임에서 이미 2차 픽업 서번트로 쿠쿨칸이 나오는 게 기정사실화된 가운데 오늘은 이번 2차 픽업 서번트인 쿠쿨칸의 재림 일러스트와 자세한 성능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시작 전 이번 쿠쿨칸 소개는 어쩔 수 없이 2부 7장의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으니 아직 클리어하지 않은 분들은 시청에 주의하시길 바라고 먼저 쿠쿨칸의 재림 일러스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와 2차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1차는 전편에 봤던 모습에 2차는 후편에서 우주복을 입은 쿠쿨칸인데요. 솔직히 1, 2차는 스토리에서 이미 다 나와서 굳이 설명할 말은 없고 뭔가 제 취향도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고요. 3차와 최종 재림 일러스트입니다. 3차도 후편 마지막에 등장한 쿠쿨칸의 모습으로 솔직히 뭔가임 최종은 정말 잘 나왔는데 아니 3차 뭔가 그냥 막 나쁘지도 않은데 그렇다고 막 좋다고 하기도 그렇고 개인적으로 캐찰보다 저는 쿠쿨칸 쪽이 나중에 나온 서번트라 그런지 일러스트가 더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저는 뽑으면 최종이 이뻐서 최종 지림으로 해둘 것 같네요. 지가유 신を照らせ! 同じ視点は得られずとも共に生きる同胞なれば! 我、恐怖の血をも打ち倒そう! 아무튼 쿠쿨칸의 자세한 성능도 보도록 하자면 쿠쿨칸은 5성 포리너로 등장을 했는데요. 공격력은 12584로 포리너 중 가장 높은 공격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구를 보자면 쿠쿨칸은 버스터 대군 보구로 자신에게 1턴짜리 인류의 위협 특공 상태를 부여하고 적 전체에게 지특공 공격과 스킬 봉인 상태를 부여하며 스타를 30개나 획득하는 이중 특공 보구인데요. 쿠쿨칸의 지특공이 버프가 아닌 특공 보구라서 일단 4중 고변산이 가능한 서번트가 되겠고 스킬 설명 전 쿠쿨칸의 스킬 메커니즘부터 설명을 드려야 할 것 같은데요. 쿠쿨칸의 스킬은 전부 스타를 소비해서 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할까요? 기존 효과에 특수한 효과를 추가시킬 수 있는데 그래서 쿠쿨칸은 스킬 사용 전 스타를 소비할 건지 확인창이 나와서 추가 효과를 줄지 말지 결정할 수 있는데요. 추가 효과 한 번당 소비하는 스타는 10개로 그래서 보구에 스타를 30개 획득하는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바로 스킬을 보자면 쿠쿨칸의 1스킬에는 아군 전체에게 3턴짜리 공격력업과 받는 크리티컬 발생률 애성을 업시키고 스타를 소비하는 걸로 자신에게 3턴짜리 공격력업을 더 줄 수가 있습니다. 이 스킬은 아군 한 명에게 50차지와 스타를 소비해서 2회 3턴짜리 회피와 필중 상태를 부여할 수 있고 마지막 3스킬은 자신에게 1턴짜리 무적 상태와 3턴짜리 버스터 크리티컬 위력업 그리고 스타를 소비해서 3턴짜리 보구 위력업까지 줄 수 있습니다. 버스터 서번트는 공격력업과 보구 위력업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버스터 서포터인 코얀과 오베로는 공격력업 버프가 없어 딜러 자체가 공격력업을 가지고 있어야 고변산이 추가로 들어가고 또 오베론의 보구 위력업 부스트 효과 때문에 보구 위력업의 유무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거기에 쿠쿨칸은 보구에도 스타 획득이 있지만 코얀스카야도 스타 획득 스킬이 있어 첫 턴부터 바로 추가 효과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사실 원래 수치 같은 거는 이후 영상인 쿠쿨칸의 버스터의 문학 같은 영상에서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쿠쿨칸의 강력함을 어필하기 위해 미리 말씀을 드리자면 쿠쿨칸은 1스킬의 스타를 소비할 시 공격력업 수치는 무려 50%가 되고 3스킬에 있는 버스터 성능업과 보구 위력업의 수치도 무려 30%나 되겠습니다. 심지어 쿠쿨칸은 1, 2, 3스킬 모두 쿨타임이 6턴 이하라 더블 코얀 사용 시 주회 중 2번 사용이 가능한데요. 벌써부터 얼마나 강력할지 감이 오시죠? 쿠쿨칸이 신뢰의 그 클래스인 포리너로 나와서 이번에도 그냥 성능 안 좋은 포리너 1이 되겠구나 싶었는데 일단 버프 수치로는 굉장히 높은 화력이 기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쿠쿨칸은 또 심상치 않은 클래스 스킬까지 가지고 있는데요. 자신이 필드에 있을 때 아군 전체 약체 효과 성공률이 8% 올라가는 문명 작성과 자신에게 부여되는 무적을 모두 대속 정방으로 바꾸고 매턴 스타 10개를 획득하고 NP를 3% 획득하는 아키타이 모르트도 있습니다. 쿠쿨칸
쿠쿨칸의 대숙정방어는 1턴 이런 식으로 부여가 가능해서 경우에 따라서는 케밥의 대숙정방어보다 더 높은 효과를 낼 수도 있겠습니다. 거기에 쿠쿨칸은 그냥 보구만 사용해도 매턴 스타가 40개씩 벌리는데 쿠쿨칸은 이번에 아예 작정을 하고 엄청 좋은 성능의 서번트로 만든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정도면 코리너의 희망이 아닌가 싶은데요. 이렇게가 이번 쿠쿨칸의 자세한 성능과 재림 일러스트였습니다. 과연 실제 주회에서는 얼마나 강력할지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저는 또 쿠쿨칸의 주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고 쿠쿨칸은 2월 21일까지 픽업이라 발렌타인 픽업과도 일정이 겹치는데요. 지금 뽑는 것도 좋지만 발렌타인 시작 후 요한나의 성능을 보고 그때 쿠쿨칸에 가차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다들 가차 대박나시며 오늘 영상도 여기서 끝!